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 나의 투자 시간을 통해서 봤던 기업들 한 번씩 다시 한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면요. 수급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쟁 불확실성에 대한 악재가 여전히 있는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흘째 지금 내전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오늘 밤에 휴장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휴장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내일까지도 불안전한 움직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자, 오늘 시장이 좀더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으로 출발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이 장중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에 다시 한번더 올려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 방송 때, 그리고 어제 일요일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 주는 어떻게 해서든 시장을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양봉이 형성될 수 있는 사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상승에 대한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시가가 빠져서 출발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는 올려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들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차트적으로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위에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코스피고요. 밑에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를 보면 지금 현재 화살표를 잘 보세요. 지금 21선에 대한 부분에서 연달아 실패를 하는 모습이지만, 자, 우리가 시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앞에서 오를 때는 갭 상승을 통해서 올랐습니다. 갭 상승을 통해서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약했다라는 거죠. 장중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가를 버티지 못하고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시가가 오히려 빠집니다. 시가가 빠지죠. 지금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가가 빠져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후강이 나타나면서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20선에 대해서 돌파 시도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밑에 현재 요 자리, 요 자리가 이제 2710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 포인트에 대한 지지점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을 시에는 2830포인트까지 이상 열릴 수 있는 그런 단위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26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위험한 신호로 볼수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2830포인트까지 한 번은 시도를 다시 한번더 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자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좀더 이격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선에 대한 이격이 좀더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 위축되어 있는 양상이지만 지금 금요일과 오늘 시장에서도 보여줬던 후강의 움직임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드러나면서 지금 단기 낙폭과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거의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다만 기울기만 본다면 코스닥이 좀더 강한 기울기 각도가 좀더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20선에 대한 분위기를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보고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돌파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적인 종목군들 하나씩 보면요. 우선은 이제 오늘 하이브가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엔터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하이브가 3월 10일 자, 목요일이죠. 그리고 금요일을 쉬고 3월 12일, 그리고 이제 3월 13일 날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서울에서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이게 몇년 만에 콘서트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콘서트를 재개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는, 글쎄요, 언론들에 대한 보도도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제 홈그라운드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할 거고요. 자, 3월 달이면 1분기죠. 1, 2, 3월 달을 우리가 1분기라고 하는데, 늦지 않게끔 바로 3월 달에 지금 콘서트 매출이 유입이 되게 되고, 그것은 바로 1분기 실적이 포함이 되고, 그에 따른 부분은 이제 4월 말에서 5월 달 정도 실적을 발표할 때, 이 3월 달에 이루어졌던 콘서트 매출이 포함되겠죠. 우리가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적게는 30%, 많게는 60%, 50%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하이브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2019년도에는 콘서트 및 팬미팅에 대한 것이 32% 정도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현재 2021년도 3분기, 그래서 4분기까지는 콘서트 자체를 열지 못했었죠. 그래서 대신 4분기에는 일부 유입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콘서트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매출도 포함이 되는 그런 시장 자체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도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될수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적을 동반하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순전 기대감으로 오르는 기업들이 많은데, 최근에 의료기기도 보면 실적을 동반해서 오르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하이브 같은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플러스가 되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하이브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보겠게요. 지금 하이브가 지금 바닥권역에서 조금 돌아서면서 지금 시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우리가 크게 놓고 본다면 지금 42만 1,5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22만 원대까지 상당한 하락폭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돌려내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 하단에 대한 수급에 대한 변화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최근에는 바로 이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YG 엔터테인먼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장기 평 자체를 돌파를 해내면서 뚫어내면서 지금 현재 전고점이었던 75,800원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고, 이것도 지금 현재는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SM도 오늘 5%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SM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기관에 대한 투신과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지금 상당한 매물권력 자체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오는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SM도 주가에 대한 변화. 자, JYP 엔터.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엔터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시세적인 부분에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관에 대한 수급이 유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을 선반영, 실적적인 개선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제 하이브가 글로벌 기업으로서에 대한 변모 가능성이 좀더 높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더 접근하기 편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하이브 같이 한번 보셨고요. 자, 카카오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데, 자, 하단에 있는 수급에 대한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요. 지금 최근에 기관에 대한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최근 들어서 많은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 그죠? 이런 수급들이 지금 2월 9일부터 시작 2월 21일까지인데,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2월 9일이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실제 이제 바닥을 다졌던 2월 9일부터 현재까지 바닥을 꾸준하게 다지면서 점진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고요. 우리가 1월 27일 날장 후반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1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충분히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바로 기관에 의해서 유입되고 있는데, 기관이 그냥 허투루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하방을 잡아주는 물량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기적 반등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 재택 치료가 급증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인성정보 그리고 비트컴퓨터 같은 기업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을 개잡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또는 이제 비대면 치료가 급증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에 대한 주가도 다시 한번더 변모하는 전환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단에 보시면 미국에 대한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오미크론이 미리 발생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는 프랑스도 약 5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미국도 지금 100만 명 이상, 117만 8천 명까지도 확진이 되었던 부분이고, 영국도 38만까지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기울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확산세를 보였지만, 결국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중증 환자 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오미크론을 막기는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는 이제 방역을 좀더 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다른 여타의 경제적인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활동에 대한 기회를 많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확진자 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5만에서 한 28만 명 사이 정도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크게 급감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봤습니다. 당분간에 이런 재택 치료가 지금 현재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방역에 대한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컴퓨터도 순환매적인 차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여전히 이제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바닥에서 지금 들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봉을 보더라도 계속적인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어요. 이 윗꼬리가 많다는 것은 물량 소화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0,000대에 대한 돌파 여부를 한번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다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큰 종목군들 몇 가지 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전 방송사에서 이제 수익률 1위를 찍고 현재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뭐 MTN, 머니투데이 방송이죠. 그리고 서울경제TV, SBS, CNBC까지 모든 방송국에서 지금 10년 이상 하면서 모두 다 1등을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 오늘도 중요한 종목을 하나 매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1월 27일 날 바닥권역에서 카카오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10월 12일 날 삼성전자도 7만 원대 깨졌을 때 그런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정말 제대로 잡아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대형주들은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길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집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부터 또 달려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했으니까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1590700번 연락하셔가지고 꼭 한번 방송 참여 같이 하셔서 수익을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도 기준이 있으면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준을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